보물 시세만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약초가 있는데요. 오늘 이 농촌에서 이 약초를 수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일이 있는데 다 제쳐놓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 약초를 수확하는 장면과 또 세척하는 장면, 그리고 이 약초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던삼을 심을 때 이렇게 멀칭을 해서 심었습니다. 지금 이 단삼은 2018년 봄에 심었으니까 지금 2년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단삼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밑으로 뻗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단삼이 물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양도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질 토양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뿌리가 보이죠. 지금 보는 것처럼 단삼은 수직으로 이렇게 뻗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홈이나 이런 도구로는 캐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보셨던 저렇게 저 도구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저거를? 삼지창이라고. 아, 삼지창. 네. 삼지창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야, 농기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단삼 뿌리가, 이렇게 한 그루에서요,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년생이라서 굉장히 굵은데, 하나를 부러뜨려 볼게요. 자. 이게, 사질 토양이라서 이렇게 모래가 묻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단삼 뿌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가 문질러 볼게요. 자, 제 손에 제 손가락 이렇게 붉게 물들었죠. 자, 이게 단삼은 이 그 뿌리의 겉부분만 이렇게 붉은색이고요. 안쪽은 속살은 이렇게 하얗습니다. 단삼을 수확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뿌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가 뭐예요? 세척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 종근하고 요거하고 별개로 예. 종근은 종근대로 쓰고 예. 이하는 이하대로 쓰고 종근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흙이 많이 끼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 이대로 씻으면 흙이 예. 잘 안 예. 털어진다는 잘 안 거죠? 털어지니까 예. 이제 이하는 이하대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죠. 뿌리를 이렇게 잘라내서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얘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더 튼튼하게 잘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원뿌리, 이렇게 굵은 뿌리는 예. 이 종근에서 나온 뿌리고요. 얘는 이제 거기에 새끼 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 씻으면 예, 예. 흙이 다 안 씻기니까 예. 이렇게 잘라내서 예. 이 약으로 쓸 것만 예, 이렇게 잘라내서 예. 세척해서 쓰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게 지금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종근이 나오거든요. 예, 얘는 또 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이건 되게 귀엽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너무 약으로 쓰기에는 너무 가는데요. 네, 약으로 쓰긴 가느고요. 그거는 이제 자생으로 씨가 떨어져서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아, 이건 뿌리로 심은 게 아니고 네, 네. 씨가 떨어져서 자생으로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올해 다시 심으시게요? 네, 네. 다시 심으면 예. 저절로 떨어진 거니까 좋은 거죠. 아, 그러니까 단삼은 뿌리 번식도 되고 네. 씨앗 번식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씨앗 번식도 되고 줄기 번식도 되고요. 그러니까 줄기? 뿌리. 이거 잘라서 예. 절단해서 쓰면 이게 이제 원 종근이잖아요. 예, 예. 종근을 이렇게 잘라서 이거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르면 아이고 이렇게 여기는 뿌리 이렇게 있죠? 예. 얘네들이 다 나는 아, 저거는 좀 많이 썩어 있는 것 같네요? 아, 얘요? 예.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름이 닿는다든가 습기가 찬 경우는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목질화가 되고 그 안쪽까지 썩어 있네요. 네, 안쪽까지 이렇게 썩어 지금 이게 2년생이잖아요. 그렇죠. 2012년이죠. 만 2년이 지났죠. 네, 네, 만 2년이 예. 지났죠. 예. 그러니까 물이 좀 예, 습기가 찬다든가 물이 차든다든가 물이 차거나 거름이 많이 있어도 예, 또 거름이 많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생기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모님께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약으로 사용할 것들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어느 정도 두께도 있고 좀 썩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은 좀 약으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거를 잘라낸 것 이거는 또 이제 종근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나눠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심는 게 아니고 나눠서 또 이제 종근으로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씨가 떨어져서 이제 올해가 아니죠 2019년도에 새로 난 단삼인데요 이거는 또 그대로 올해 또 심어야 되고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아 하나가 더 있군요. 자 이렇게 가느다란 뿌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라서 예. 다시 또 심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또 싹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느다란 뿌리는 또 이렇게 똑각똑각 잘라서 또 종근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담궈서 씻으면 절대 안 돼요. 흐르는 물에 비비듯이 씻어서 흙을 다 털어내야지 아니면 이 붉은기가 다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몇 번 흐르는 물에 그냥 흙을 털어내야 돼요. 단삼을 채취해서 다듬고 또 세척하는 것까지 보셨는데요. 단삼이 어디에 효과가 좋은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협심증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심장 관상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협심증 또 심근경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일단 실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관상 동맥을 확장시키고 또 동맥경화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능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단삼의 두 번째 효능은 고지혈증을 완화시키고 또 더불어서 고혈압을 좀 낮추는 그런 효능이기 때문에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증상 있는 분들이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단삼이 그 간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담도 폐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담즙이 나가는 길을 이제 인위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 결과 이제 간에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실험 동물에게 단삼을 이제 추출을 해서 투여를 했더니 간 섬유화가 완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관해서 단삼은 알코올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삼이 들어간 숙취해소제 이런 약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섭취가 좀 잦은 분들에게도 단삼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삼에 대한 많은 이해가 됐을 거라 보이고요. 많이 활용하시고 또 이 지금 여기처럼 단삼을 직접 재배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